칭찬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힐링톡, 이야기하고 싶은 이혜입니다. 말을 더듬거렸던 한 아이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요. 그럼 그에게 엄마는 그건 네 머리가 정말 좋아. 너의 혀가 그 똑똑한 머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말을 더듬는 거란다 라고 말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말에 힘을 얻어 용기를 내었고 결국 지희를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CEO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잭 웰치입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칭찬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칭찬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자식도 속사랑으로 키워야지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망친다는 엄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칭찬을 갈망하죠. 켄 블랜차드의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있죠? 전혀 춤을 출 것 같지 않던 춤을 출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고래. 머리는 둥그렇고 앞 지느러미는 짧고 꼬리는 중심 잡기도 힘들죠. 그런데 그런 고래가 춤을 춥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조련사에게 물으니 칭찬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원하는 행동을 하면 충분히 칭찬해주고 구동 한 마리를 줍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고래도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춤출 구조로 생기지 않은 고래가 춤을 출 수 있다면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훨씬 쉽겠죠. 만약 학교에서 들고 온 아이의 성적표에 온통 모두 가 그리고 단 한 과목은 양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까요? 야단을 쳐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칭찬까지? 치밀어 흐르는 화에 매를 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런 상황에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한 과목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응? 이 아버지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아이는 나중에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잣대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 연인? 친구? 아니,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세요. 만약 일사천리로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말하게 된다면 그동안 당신은 칭찬을 많이 듣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칭찬이 없는 인생은 자신의 장점을 모르죠. 이제부터라도 먼저 칭찬해보세요.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 당신은 밝아질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유해집이라는 시집을 남기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청년 사형수는 그의 책에서 자기는 평생 중학교 미술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 넌 그림은 별로 못 그렸지만 구도는 제일 좋구나 이 한마디 외에는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쓸쓸한 회고를 했습니다. 넌 그림은 별로 못 그렸지만 구도는 제일 좋구나.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누군가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나의 조그마한 행동에 대해 칭찬해 줄 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희망과 용기가 되겠지요? 오늘 칭찬을 통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